이 시간에 방송 키니까 약간 좀 뭐냐 좀뭐 여러분들 뭐뭐못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그냥 뭐 저런 거 어려워. 그렇고 일단 오늘은 그냥 사실 지난번에 제가 파리 유한무드를 했었는데 제가 하다가 아마 축구 때문에 아마 중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다시 한번 하려고. 가자! 할 거고요. 일단 먹을 것좀 열고, 이거 좀 먹을 것좀 열게요. 키보드가 별로 필요 없는 게임이라 커피 좀 마시고. 자, 잠깐만, 나 이거 좀 세팅 좀 해놓고. 2시간 했죠? 217명? 파리, 33분밖에 안 했죠? 파리, 철대 작용력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그물망을 연결해보세요. 그리고, 뭐든 제가 무안을 하고 있어요. 왜 무안을 하고 있냐면, 좀, 일반은 아직 제가 좀 하기에 좀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아직 좀 제가 연습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무안은 사실 큰 부담이 없어요. 무안은 일단 부담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잠깐만, 나뭐좀 눌러놓고 할게요. 나중에 하자. 왜냐면 오늘은 뭐 길게 돌릴 게 없다. 나중에 할게요, 이건.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모두? 아, 무한이지? 일단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연결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시작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좀 그렇지. 요 중간에 역 생기기만 해봐라.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는 터널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를 지금 나보고 어떻게 이유라고?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요. 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이게 효율성 점검할 때마다 열차를 추가시켜주죠. 일단 노선.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래요. 뭐 일단은 뭐 지금은 무단하죠.
이거 이제 연결하기가 약간 좀 짜증나 진짜. 그래 연결해줘. 일단 지금까진 그래요. 여기를 가고 싶다고? 뭔가 지금 노선이 꼬이고 있어. 딴 데 이상한 데 생기기만 해봐라. 파리는 터널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두 개면 충분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노선은 일단 추가를 할게요. 하... 이제 이렇게 시작이죠. 순환은 최대한 길게 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을게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제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줄게요. 앞으로 순환은 좀 길게 있겠어. 이렇게 가고 약간 노선 모양이 약간 이상해지고 있어. 노선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일로 건너. 아니다, 일로 건너지 말고 일로 건너. 다 생각이 있어요. 여기 알아서 생겨주네. 이렇게 가끔 이 중간에 생기면 괜찮다. 제가 아직 민첩성이 없어서 극한은 못하겠어요. 이쪽이 약간 좀 긴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요 방향을 하나 넣어줄게요. 와, 이렇게 중간역이 생기네. 와, 순환노선 하나 만들기 힘들다. 열차 지금 교차역이 괜찮은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만들게요.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하다. 여기
예시님 어서 오세요. 자, 꼭 이런 데 생긴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야, 니가 건 아, 터널이 없네? 오, 이럴 때 터널 생겼어. 대박. 아니다, 여기 이렇게 빼고 노선 하나 이을게요. 여기 이렇게. 아직 이거 순환으로 갈 건 아니야. 아, 노선 변경하자. 여기를 빼고 이리로 가고, 여기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빼고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어. 그래, 역시나 머리가 좋아.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 가자. 열차 아직은 노선. 어려워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그 미니메트로라고 그 도시에다가 지하철 그 가상으로 설계하는 건데, 이게 무한모드가 제일 쉬운 거예요. 무한모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오시는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좀 부탁할게요. 우리 매니저 어서와요. 여기는 아직 연결하지 말아보자. 일단 연결할까? 이게 어떻게 돼야 클리어라는 그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클리어로 끝나는 거는 없고, 그거예요. 그 다음 도시들, 막 다른 단계의 도시들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 그 도시에서 그 수송량, 그 수송 점수가 있어요. 이 우측 상단에 여기 이 수송 점수, 뭐 몇 일정 점수를 넘겨야 돼요. 하여간 지난번에 그 제가 런던을 했었었고, 중간에 도시가 뭐가 또 생겼나 봐. 어디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열차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매니저 지금 우리 방에 들어와 있는 분 한 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경험을 해본 건데, 우리나라가 진짜 서울 지하철이 진짜 효율적인 게요, 그 2호선이 순환노선이잖아요. 순환노선이 하나 있는 게 편하더라. 열차? 혹시 모르니까 터널. 파리는 터널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이거 이쪽 역으로 바꿀게요. 좀 길게 있겠어. 이 방향으로 열차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가 네, 도시가 다양해요. 되게 여러 도시들이 나와요. 그 몰라, 서울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자, 이제 객차를 넣어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일 긴 노선의 객차를 하나 붙여줄게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이 제일 긴 노선이니까 여기 딱 객차 하나 붙여줄게요. 와, 저 멀리 있는 거 봐라. 야, 니가 가.
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여기. 열차. 혹시 모르니까 타나. 그리고 이쪽이 길어 보이니까 이쪽을 노선 하나 더 주고요. 역 하나 연장해. 아직 제가 환승역은 안 만들어놨어요. 그 여기 이 교차역이라고. 와 여기 딱 중간에 생긴 거 봐. 여기 말고 일로 옮기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무한모드는. 극한모드는 한번 만들면 못 바꿔요. 그 실제로 그 지하철 뚫듯이. 이거 미니메트로는 그 스팀에 있는 게임이고요. 스팀에서 꽤 싼 편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좀 여유있는 시간이 무한모드라 있을 수도 있어. 뭐 일반모드 극한모드 이런건 안돼. 진짜 이렇게 보면 서울 지하철이 진짜 대단한 거야. 와. 아, 노선 이거 바꿔야 되겠다. 여기 빼고, 밀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할게요. 와. 나 멀리 생긴 거 봐. 꼭 비자나 마스터카드일 필요는 없어요. 저 일반 은행 카드인데 질렀는데. 이렇게 효율성 점검이 들어오죠. 아직은 터널 여유가 있으니까 객차를 넣을게요. 그리고 이 노란색에다가 객차를 하나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파란색에다가 열차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도 열차 하나 넣어주자. 이렇게. 대정형님 예전에 막 이거 게임하면서 겁나 빡치던데. 열차, 객차. 네, 노란색을 약간 지금 제가 그 계획하고 있어요. 뭐야, 어디가 새로 생긴 거야? 아, 이게 바뀐 거야? 와. 와, 이거 노선 그 모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런 노선들이 되게 특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고 싶은 데가 많은 거야. 여기 막 별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 보라색에다가 노선 열차 한 대 더 놔줄게요. 이쪽으로. 그리고 지금 어디가 노선이 단선 운행되고 있지? 지금 웬만한 노선 다 그 두 개씩 다니고 있죠. 열차 객차. 지금 어디다 객차를 넣어줄지 지금 생각 중이야. 야, 녹색 객차 붙이고. 주황색에다 하나 줄게요. 이거
쪽으로 주고. 와, 저기 봐라. 이거 노선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새로 하나 놔야 되나요?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야, 그리고 여기는 바로 다음 방향 하나 놔줄게요. 야, 여기 이렇게 이어. 결국 노선 하나하나에 이렇게 이어졌어. 아직까지 환승역은 제가 안 만들고 있어요, 딱히. 와. 야, 니가 가. 만약에 요 북쪽으로 좀 더 연상이 되면 이제 노란색을 더 입겠는데, 뭐 보라색 니가 가고. 와, 참 이거 이게 이상한 데다 막 노선이 이어진다? 다음번에 연장할 때 터널 달라고 해야지. 아직까지 서울역처럼 뭔가 거대한 역을 만들 때는 아직 안 정해놨어. 와. 어쩌다가 이런 역이 생기냐? 아니요, 이거 연장하려면 돈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형이 되게 막 꾸불꾸불하다? 사실 이러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비용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야, 올라가. 그리고 순환! 이렇게 순환이 완성이 됐어요. 어? 이게 한 노선에요. 열차 4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와, 여기 이렇게 또 생겼네. 1차 터널. 이거 아직 일로 잊지 말아보고. 아, 이렇게 또 이어야 되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무리가 있는 데가 없는데. 연장. 아, 그리고 여기도 하나 이어줄게요. 이렇게 드디어 환승역 개통. 네, 역 옆에 있는 게 사람들.
그리고 이거 노선 기니까 하나 더 놔줄게요. 열차, 객차, 그리고 이거 노란 차에다가 노란 노선에다 객차 하나 더 놔줄게요. 이렇게. 그 일본 오사카 가면요, 거기는 신칸센이 있어요. 그 급행 열차처럼 거기는 신칸센이 있어요. 와, 이거를 터널을 뚫어놓길 잘했다. 그리고 너 일로 가. 이렇게. 이제 다음번에 터널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차역은 이거를 갈게요. 아, 이거 교차역을 어디를 하지? 그 역, 그 뭔가 어디에 중심지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오, 여기 이렇게 이어. 열차 터널 보강. 그리고 조금 약간 길어진 노선들에 하나 더 놔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놔줘. 와, 이거 노선이 이렇게 가냐? 잠깐만요, 이거 좀 바꿀게요. 이렇게 가고, 이거 이렇게 가고, 야, 너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건너고. 참, 이게 노선 있는 것도 일이다. 아직까지 노선이 세 개가 겹친 역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 교차역해. 그리고 아직 예비 노선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제가 아직 노선을 안 탔어요. 조금 이상해지는데? 아니, 나 새로 하나 팔까? 일단 생각 좀. 그 5호선 같은 노선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도심을 막 이어주는. 와, 여기 이렇게 또 생기네.
자, 결정. 노선 하나 더 만들어.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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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말고 일단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양방향 이을게요. 연장 노선을 잘 정해야 돼요. 연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5선 같은 노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결국은. 5선 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 올라가. 그리고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야, 거쳐가. 와. 잠깐만요, 노선을 바꿀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야, 여기 이거 빼고 일로 가. 야, 이렇게. 겁나 노선 이상하다. 야, 이거 바꿔. 노선 겁나 이상하죠? 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를 통과해버리고 이거를 이걸 통과해.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환승. 우측 상단은 숫자요. 그 현재 그 한꺼번에 이동하는 인구수요. 와, 이거 참 이거 애매한 데다 만들어진다. 야, 이렇게 바꿔. 중간에 만들어진 거 뭐냐고. 이렇게 여기 이제 환승역 기능 때
최대한 조금 길게 늘릴까요? 열차 터널 연장. 노선 길이를 좀 연장을 할까? 노선 길이를 어디를 또 연장을 해야 되니? 오케이, 요 방향. 차를 좀 더 넣어줄게요. 와, 여기가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와, 이거 실화?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거 보라색을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약간 노선을 약간 효율성 있게 바꿔야 됩니다. 와, 참 노선 모양이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터널 하나 더 있지? 간단하지 이거는. 약간 이거 노선을 이렇게 줄이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어올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를 하나 줄이자. 장기적인 다 생각이 있어. 아, 분홍색이 길다고요? 아니야, 지금 이게 굴곡 때문에 보라색이나 파란색이 더 길어요. 네, 이게 갈수록 시가 커지는 그 컨셉이에요. 그쵸? 여기 점점 이렇게 커지죠? 와, 아, 왜 여기로 생기냐고. 그러면 이거를 이을게요. 이거 여기에 있고, 이거 일로 가.
방향이 좀 안 맞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가 뭔가 횡이 노선이 하나 더 필요한데. 바꿀게요 이거를. 아니 나 여기를 하지 말고 보라색을 좀 약간 여기도 빼고 그리고 여기를 네모역으로 바꿔. 오 여기 바꿔놓기 잘했다. 그리고 여기 별표역을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어. 아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만나. 뭐야 어디가 여기 또 새로 생겼어. 나 안 보이는데 생긴 거 아니지? 와 아니 어떻게 중간 도시가 중간에 뭔가 도시가 많아서. 그리고 여기를 이쪽으로 바꾸고 여기를 빼. 어디가 뭐 아 여기가 또 생겼어? 그러면 여기를 빼고 이렇게 넣을게요. 중간에 막 노선들이 막 바뀌고 있죠 이래저래. 막 5호선 같은 노선이 막 생기고 있어. 야, 니 일단 가고. 야, 니 이 방향으로. 그리고 애매한데? 노선을 올릴 게 없어. 그쵸? 여기에 뭐 생겼죠? 녹색을 여기에 줄일게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흐르고 있어 노선이. 여기를 이렇게 빼고 야 너 이리 가. 아, 뭐라도 늘려줄까?
열차, 뭐 터널. 나 이거 터널 원하고 있었어. 이거 터널 일로 가고, 이거 일로 가요. 주동색이 지금 너무 길어졌는데? 좀 줄일까?
주황색 여기 빨간데 빼고 여기 이렇게 빼고 일로 가. 선형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터널이 이렇게 뚫렸어. 내가 그렇게 원하던 터널이 뚫렸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빼고요.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빼. 여기 이렇게 일단 여기는 연결하고. 와 저게 너무 큰데? 여기를 이렇게 빼고 어 이렇게 아 이거 너무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여기 이렇게 빼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여기 이렇게 빼고 조금씩 연장을 해갈게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올리고 여기를 이렇게 빼고
조금씩 연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에다 더 넣어야 되지? 네, 더 넣을게요. 아, 이거 바둑판으로 할 수 있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다 이거. 자, 이거 이렇게 단축하고 일로 올라가. 참 노선을 막 별의별 방법으로 다 바꿔가고 있죠. 이거를 연장하지 말고요. 이렇게 연장하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장되고 분홍색을 사실 좀 줄여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빼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여기 이렇게 빼고